네, 단알 뭐 어제 또 엊그제 뭐 10% 급등 계속 연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소폭의 조정은 받고 있지만 단알에 대한 어떤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봅니다. 네, 좋게 보고요. 이 단알 오늘 또 되게 난감하실 거예요. 오늘 뭐 11%까지 올랐다가 또 마이너스권 돌아서고 이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자결제주가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전자결제주 시스템주가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게임에 대한 어떤 변화, 플레이, 그 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자라는 개념으로 위메이드가 선두적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가 많이 올랐는데, 단알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페이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결제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2년, 내년이죠, 내년. 내년 상반기 내에 NFT 발행 및 유통을 지원하는 NFT 마켓플레이 론칭 계획을 확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전자결제주, NFT와 관련된 전자결제주 이런 기업들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특히나 더 단알이 좀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끝난 게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련주, 전자결제 관련주들 뭐 KG 모빌리언스도 있고 이렇게 몇몇 종목 있는데요. 지금 최근 흐름은 어떤지, 또 단알은 지금 어떤 포인트에서 좀 접근에 괜찮을지 이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뭐 전자결제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네네. 그런 종목들은 또 많이 올랐고, KG 모빌리언스는 잘 못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단알인데, 단알은 뭐 최근에 또 페이코인으로 통신요금 결제도 결제를 하면은 최대 50%까지도 할인해 준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하고 있는데, 단알이 이제 싸이월드와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싸이월드 내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인 싸이페이를 도입을 발표를 했고요. 돌아오는 12월 17일에 싸이월드 정식 출시를 재개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정은 끝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 가격 조정 나오고 또 수급 유입되고, 가격 조정 나오고 수급 유입되고 성장성이 다 확보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패러다임의 변화겠죠. 결제 패러다임의 변화. 이 부분은 아직 이제 침투율은 좀 낮아요. 낮은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침투율이 더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해당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단알을 좀 좋게 본다. 그래서 본업 좋고 메타버스 NFT 또 다른 성장 동력 장착 이런 개념 봤을 때는 단알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